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종들의 기업. 나알랏 아브데 아도나이. 원래는 이제 아도나이 붙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 그런데 좀 길어서 그냥 종들의 기업 이렇게 했습니다. 나알랏 아브데 아도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나이다. 세상에서 불려나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영감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한 점 한 획도 어김없이 새겨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요. 성탄절 지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이렇게 음력 따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누카라는 절기를 8일 동안 지냅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그들이 뭘 하거든요. 성탄절 되면은 가까이 되면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탄절을 지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가 이제 그 영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 헬라 제국 시대에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분할해서 받았던 왕이 셀루코스 왕조고 안티오쿠스 왕이 있었어요. 그가 유대인들을 아주 탄압을 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고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막 억지로 이제 먹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형제들이 같이 일어나서 그 헬라군을 몰아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을 탈환했으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봉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내는 절기가 하누카예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뭐 몇백 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전절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날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뜰을 거닐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누군지 밝혀라. 메시아면 밝히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이 이제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누카 때 있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누카를 이렇게 떠올린 것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부르는 하누카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바루카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셸 키샤누 베미츠보타이 베치바누 레아릭넬 셸 하누카. 좀 해석을 해드리면 바루카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그러니까 영원토록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들의 하나님 엘로헤누 찬송받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아셰르 키시아누 베미츠부타이 당신의 계명으로 저희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들 거룩하게 하시고 그거에서 제가 마음이 아주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츠바누 레아리넷 셰르 하누카. 저희들에게 하누카의 촛불을 밝히게 하셨나이다. 우리 보고 세상이 비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공의로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신 그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한다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저희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져서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유대인들을 존경한다거나 사모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처럼 제가 좀 히브리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그거 참 부러운 일이에요. 예. 이런 찬양의 노래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근본적인 뜻을 잘 알고 이런 찬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 그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거기 구약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침례신학교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수인데 그것도 구약학 가르치는 그분이 특이한 점이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침례교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게 뭐 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조잘거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과 친밀하고 의로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전통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본문의 그 구절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난 거거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54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려고 재주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절을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할 때 우리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말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 나흘랏 아베데 아도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사실 기업 뭐 이제 그 기업 무슨 뜻인가 좀 사실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종들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나흘라트가 이게 상속을 하잖아요. 이제 상속 유산으로 받는 거 또는 뭐 어디 가서 정복을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전쟁을 해갖고 그래서 그러면 전리품 나누겠죠. 또 상속 또는 정복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부동산, 땅을 얻어가질 수도 있고, 또 동산, 뭐 어떤 물건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가문이나 어떤 종족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땅, 건물, 돈, 뭐 이런 거, 모든 거, 가리키는 말이 나흘라트예요. 그래서, 유산으로, 상속받으면 유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유산이든 이런 거,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종들의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요새 말로 제가 좀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사야서 보면 그 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 네 개의 본문이 있었어요. 종의 본문이. 여기서 다 단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단수예요. 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당신의 종이 있고 또 당신께서 지으신 우리들과 같은 종들이 있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한 순같이 자라나기를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종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를 받고 지난주 보면 간고를 겪으며 질고를 겪고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보내신 뜻을 다 이루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자녀가 된 우리들 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은 그 종,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는 종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거, 이런 역학 관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맥이 있겠죠. 그 맥의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지으신, 당신이 지으신 이 종들, 인간들을 구속하느냐, 구해주느냐, 구원해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뭐라고 어떻게 구해내시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습니까? 종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야기죠.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종들이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압제를 받는 그 종들을 구하시는 그 출애굽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러니까 에베드 종이 에베드예요. 에베드 아도나이 당시 하나님의 종을 보내줘 누구? 모세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 이후로는 출애굽기 다음에는 이제 뭐 여호수아에서 물론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그 패역한 삶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는 그 역사의 장면들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미쁜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예슈아. 예슈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 구원하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에베드 아도나이,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그 영광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몇살 됐었죠?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그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이 또 아들을 낳게 하죠. 그게 손자쯤 돼요. 손자쯤으로 야곱에게 아들 12아들이 이제 낳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400년을 또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250만 정도 되는 그 무리가 됐습니다. 민족이 된 거죠. 그 수가 많아진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렸어요. 그래서 노역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누구 모세를 택해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죠. 추격을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는 동안 모세가 죽었죠.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있었어요. 철기로 무장한 거민들이에요. 그들과 맨주먹으로 싸워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걸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하면서도 각자의 소견대로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반역을 거듭 했습니다. 노하기에 덧드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손에 붙이셔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쭉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를 세우셔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등 일부가 백성들의 뭐 다수가 아니라 2% 정도 되는 뭐 100명 중에 하나, 2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결국 계속 압제를 받았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를 만든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그거였어요. 네, 그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2,500년 뭐 이상 거의 3,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재건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뭐 러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1948년이 됐을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유엔에서 이제 결의를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있는 곳 거기 한 구역을 분할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국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막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대까지 주변 아랍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요. 바로 며칠 전에도 공습을 하고 비행기로 막 폭탄 떨어뜨리고 요새는 드론을 띄워서 폭탄을 떨어뜨려 나와요. 뭐 폭격 포를 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무고한 어린이들까지 죽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자, 우리들이 말씀 중에 몇 가지 주목해서 살펴볼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는 곧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계시해서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죠? 살아가죠? 살아간 백성들에게,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압제를 가하면서 노역에 시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해내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 종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형통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오고, 구원돼서, 죽으며, 새로 지음을 받고, 영광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내는 그 출애굽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역과 압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권능과 지혜로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에 극악한 세상이 물로써 죽음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멸망을 했죠. 노아 가족만 빼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거. 그들 역시 물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통과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만나, 동풍이 가져다 주는 메추리, 그다음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길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11지파가 이제 땅을 분양을 하죠. 레위 빼고 지방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안식의 삶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사건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데 히브리서 4장 보면요. 4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때 안식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도 계속 반역을 했어요. 아마도 첫날부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주변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애굽에서의 그 세속적인 전통과 그 노예적인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각 개인의 의지 그리고 자기 의견, 소견에 따라서 이 목이 고든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 부패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받았던 그 구원의 표준마저 잃게 됐던 겁니다. 다시 죽음 앞에 서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패역과 반역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가 이제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계명을 돌판에 손수 새겨서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 보니 그야말로 난장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으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 경배하면서 먹고 마시며 요란하게 이제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노하셨습니다만 모세가 이제 간구해서 노하기를 멈추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돌판 두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뵈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쓰셨던 그 계명을 다시 써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선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두절 읽어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까지 부패해서 이 패역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입니다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해주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것, 대인관계, 뭐 건강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모두가 나름대로 세상이 주는 그 질고와 고난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히브리인 노예들이나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의식 중에 또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이 모태에서 생각나기 전부터 우리들을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주셨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며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불려져 나오는 그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접촉하는, 이제 그렇게 불려나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 자기 의지의 그 잔인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들이 자기 의지로서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멸망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의지와 정반대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자기 존재를 절대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로 확신하는 그 인간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 전에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나안의 유대 공동체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예수아, 예수라는 이름, 예수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해방된 그들이 돌아와서 만들어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체험할 수 있는 방도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 연한 순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를 받으며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들의 슬픔을 당하며 또 우리들의 죄 지시고 대신 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죄의 문제를 없이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구별, 성별 하나님의 것으로 하셨습니다. 죄를 없애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의롭게 여겨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그 확정을 선포한 것이고 그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교통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그 구원 사건과 우리들이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세상의 노예로서 압제와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들에게는 모세를,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따를 수 없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노아 때와 같이 물로써 죽음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죽음이라고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하셨던 그 죽음을 죽은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물이 다시 바다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끊긴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써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죽음을 겪어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때 또는 침례 때그 기억 생생하게 갖고 붙드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보실 때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성경이 쓰여진지를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하며 영광스러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미쁜 뜻을 이렇게 그림, 큰 그림으로 펼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무궁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피조물인 그 자신의 정체성을, 피조물이잖아요. 잊고서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가볍게 보고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반역을 서슴지 않는 습성을 지니고 태어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시기에 잠시 버림을 받기도 하고 넘치는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본문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도 하지 못하는 여인일지라도 자녀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 산고도 겪지 않아서 출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식이 많을 것이라는 그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불가능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차고 넘쳐서 장막터를 넓혀서 좌우로 퍼져서 열방을 얻으며 성읍을,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 되신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철없음과 무례함으로 남편을 배반해서 버림을 당했던 어린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무지개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노하지 아니하시며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풍파 속에 곤고하며 이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갈급하고 부족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사고들, 황당하고 공포스러우며 소름이 돋게 합니다. 불편하고 불평등하며 곤란한 것을 넘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풍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주석으로 이제 그 주석이란 말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주석으로 틀을 만들거든요. 거기 이제 색채 유리 끼워놓죠. 이제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주석으로 품격 있게 성체의 그리고 또 성곽의 외곽이 그러니까 틀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석으로 된 틀에 화려하게 채색된 돌을 박아 넣어서 벽을 만드셨습니다. 그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는 그 귀하디 귀한 그 청옥으로 쌓으시고 또 홍보석으로 뾰족탑을 또 세우시고 우리는 다 벽이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우리들의 주변을 온통 보석으로 꾸미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부함, 넉넉함, 완전함, 눈부신 다양함 이런 것들입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공허함 대신 풍성함으로, 수치 대신 영광으로, 쓸쓸한 절망 대신 영원한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제가 아까 한우가 이 촛불의 노래로 오늘 말씀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우리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화평을
화평이 언약하게 되면 베르트가 언약이고 화평은 여기서 이제 샬롬으로 합니다. 그래서 베르트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다는 뜻으로 이제 니무드가 여기 단어인데 이것은 배우니까 뭐가 돼요? 제자가 되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겁니다. 이런 배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클 거라고 했어요. 평안이 클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나 평안이나 같은 말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하게 안전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의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고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평안, 샬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그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8장 3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쟁이나 불이나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우리들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패망할 것이고 우리들을 치려는 시도는 무효할 것이며 우리들을 대적하여 성토하는 그 혀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 영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것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할랏 아베데 아도나이, 하나님의 종들의 유산,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님 자신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광된 안식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 차고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를 사모하고 성경 읽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서 영광된 구원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저희들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수치를 씻어주시며 놀라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크나큰 긍휼로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아버지의 자비가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나이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담대함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